날씨가 추워지면 걱정되는 것이 바로 감기입니다. 감기는 불규칙적인 기온으로 인해 면역력이 떨어지며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기침, 콧물, 몸살, 두통, 발열 등이 생기는 호흡기계의 감염 증상입니다. 그래서 환절기와 겨울철 감기에 좋은 무와 꿀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고 무와 꿀을 이용한 꿀 무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는 매운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가래를 묽게 만들고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해 기관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무는 비타민C가 풍부한데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무는 다양한 효능이 있는데 특히 감기에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꿀에는 비타민C, 단백질, 미네랄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고 강화해 줍니다. 또한 꿀에는 덱스트로메토탄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감기약에도 들어있는 성분으로 기침을 억제해주고 강한 살균 작용을 해주며 목의 염증을 완화하고 통증을 가라앉혀 줍니다. 감기에 효과가 좋은 무와 꿀로 꿀 무즙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물을 깨끗이 씻은 후 껍질째 얇게 잘라줍니다. 물을 얇게 다 자른 다음 얇게 자른 무에 꿀을 발라 병에 넣어주세요. 무는 되도록 얇게 썰어야 물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무에 꿀을 발라 냉장고에 일주일 정도 숙성시키면 무의 매운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에서 나온 물과 꿀이 섞여 걸쭉한 꿀 무즙이 됩니다. 완성된 꿀 무즙은 바로 일주일간 냉장 보관 후 드시면 감기에 좋은 효과를 보입니다. 꿀에는 보툴리누스균이 있기 때문에 1세 미만의 영아는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꿀 무즙은 노약자나 임산부, 약 먹기를 싫어하는 아이들이 먹으면 감기에 좋습니다. 꿀 무즙을 먹는 양은 어른일 경우 어른 스푼으로 한번 먹을 때 한 숟가락, 어린아이는 아이 스푼으로 한 숟가락씩 먹으면 됩니다. 감기, 코막힘, 기침, 몸살, 두통에 좋은 꿀 무즙을 드시고 감기 조심하세요.